If you take pride in completing a project with your own hands, WorkPro is here to help you get it done right. And with the right tools, anyone can complete that do-it-yourself project that's long overdue. Need to repair something around the house or garage? No problem. Have some landscaping work calling from outside? We've got you covered. From hand tools, power tools, garden tools, and our line of pink tools for hope that supports the National Breast Cancer Foundation. There's a tool right for you and the job. 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오늘은 워크프로에서 나온 드라이버 3종하고 비트날 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워크프로라는 브랜드는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나름 유명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제품 하나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눔 이벤트가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것은 WP221063 모델명이 그렇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비트날이 6개가 들어있습니다. 6개가 들어있는데 양쪽에 비트가 있기 때문에 12가지의 비트를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라쳇 스크류 드라이버 세트가 되겠습니다. 제품을 개봉해 보면은 이렇게 본체가 드라이버 비트날이 하나 껴져 있는 상태에서 본체가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5개의 비트날이 별도로 들어있는데요. 이 라쳇 드라이버에 비트날을 끼우는 방식은 여기 있는 파란색 파란색 레버를 뒤로 당긴 다음에 빼면은 손쉽게 빠집니다. 그리고 끼우실 때는 그냥 밀어 넣으면 강력하게 고정이 됩니다. 여기 비트에 무슨 홈이 있어가지고 껴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얘를 밀면은 꽉 물어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밀어만 주시면은 이렇게 빠지지 않게 고정이 됩니다. 빼실 때는 이 파란색 레버를 뒤로 당기고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회전, 역회전이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 홈이 있는데 이 홈을 기준으로 다이얼을 왼쪽으로 돌려주시면 정회전이 되겠고요. 반대로 돌려주시면은 역회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운데로 놔주시면은 어느 방향으로나 작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같이 동봉되어 있는 비트날의 종류는 일자비트 4mm, 5mm가 있고요. 십자비트 PH123가 있고 그 다음에 별비트 10, 15, 20, 25 그리고 사각형비트 S1, 2, 3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12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날을 그냥 보관하려면 분실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 뒤에 보시면 구멍이 있습니다. 연탄처럼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비트날을 하나씩 끼워주시면 모든 비트날을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구멍이 6개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비트날을 앞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6개를 끼워주시면 간편하게 수납을 할 수 있고요. 이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가정에서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트날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 1년에 한두 번씩 특수한 비트날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 드라이버가 하나 있으면은 이걸로 웬만한 작업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날이 수납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허접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잡고 흔들어도 비트날이 빠지지 않습니다. 비트날을 뺄 때는 여기 있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살짝만 밀어주시면은 뒤로 나오게 되니까 요거를 잡고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끼워주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WP221056 라쳇 스크류 드라이버 세트입니다. 얘는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제품과 비슷하지만 비트가 24가지가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탄창식으로 비트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탄창이 지금 하나 있고요. 여기 나머지 3개에서 총 4개의 탄창이 제공되고 제품을 뜯어보면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4가지 하나에 6개씩 해서 24개의 비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품에 보시면은 권총에 총알 넣는 부분처럼 이렇게 탄창을 끼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끼워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레버를 앞으로 밀어주시면은 이렇게 비트가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라쳇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정회전, 역회전을 할 수 있는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되어 있으면은 양쪽으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검은 링 부분을 잡고 돌려주시면은
이렇게 정회전, 역회전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커터칼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트날을 넣었다 뺐다 하기가 매우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비트날의 종류가 무엇인가 확인할 때는 여기 지금 영상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안에 보면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숫자가 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 탄창을 이렇게 돌려서 원하는 비트가 선택이 되게 한 다음에 이 커터칼처럼 생긴 레버를 밀어주시면은 비트가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탄창 교환은 그냥 사용하던 걸 빼고 다시 필요한 다른 거를 끼워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끼워주고 돌려서 원하는 비트를 선택하고 레버를 밀어주면 됩니다. 색깔로 이렇게 비트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찾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두색 같은 경우에는 별렌치가 들어있고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십자 드라이버 비트, 그리고 노란색은 일자 드라이버 비트, 그리고 이 파란색은 육각 비트가 있고 사각형 비트가 있습니다. 이 비트를 밀어주는 이 레버의 레일은 금속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상당히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나머지 만듦새도 이 정도면 준수한 수준입니다. 이것도 가정에서 이렇게만 가지고 계시면은 웬만한 비트는 다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6-in-1 스크류드라이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드라이버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제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십자비트, PH1 십자비트, 그리고 뒤에는 5mm 일자비트가 있고요. 손잡이에서 분리를 하시면은 이 뒤에 비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렇게 돌려서 끼워줄 수 있습니다. 얘는 PH2호 십자비트, 그리고 6mm 일자 드라이버 비트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비트가 십자와 일자이기 때문에 다른 육각렌치라든가 별렌치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 제품만 있어도 가정에서 사용하실 때 웬만한 작업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몸체 안에 비트가 양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가 있게 되고요. 손잡이 부분의 뒤에를 보시게 되면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L자 타입 또는 후크 형식의 나사를 조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슬롯이 여기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6-in-1 스크류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WP221062 13피스가 있는 비트 세트가 되겠는데요. 일단 앞에 보시면은 일자 드라이버 3개, 십자 4개, 그리고 별비트,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별비트가 2개 더 있고요. 여기 보시면 홀더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특이하게 여는 방식이 위아래를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준 상태에서 원하는 비트를 빼고 다시 놓으면은 수납이 되는 방식이고요. 임팩트 드라이버에 사용할 수 있는 6.35mm 홀더가 있습니다. 이 홀더에다가 원하시는 비트를 여기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요. 이런 임팩트 드라이버에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비트 세트가 되겠습니다. 집에 임팩트 드라이버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비트 세트가 하나 있으시면은 웬만한 비트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앞에가 비트가 10개가 있고요. 뒤에 여기 2개가 있고 여기 6.35mm 임팩에 사용할 수 있는 홀더 해서 총 13개가 되겠습니다. 이 사이즈가 지금 10cm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눈금이 있습니다. 눈금이 있어서 10cm까지 센티미터 눈금이 있는데 요거를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자아 대용으로도 10cm까지는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수납 방식이 편리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위아래만 눌러주면은 이렇게 비트를 꺼낼 수 있게 이렇게 만든 점이 상당히 특이한 것 같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여기 자석이 달려 있습니다. 자석이 있어서 이거를 그냥 굴러다니지 않고 어디 철판 같은 곳에 붙여놓으시면은 수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이 가장 기본이 될수 있는 이 드라이버는 6가지 기능이 있는 6인1 드라이버가 되겠고요. 12가지 비트를 사용할 수 있는 라쳇 드라이버 세트가 되겠고요. 얘는 24개의 비트를 사용할 수 있는 라쳇 드라이버 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 가지 드라이버와 임팩 드라이버가 있으신 분들은 요 임팩 드라이버 비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제품을 제품당 2개씩 해서 총 8개를 8분에게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나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의 더보기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거기를 참고를 하시고요. 이 제품을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판매처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곳을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포장을 뜯지 않은 제품이고요. 리뷰에 사용된 제품은 이렇게 포장을 뜯어서 리뷰에 사용을 하였는데요. 랜덤으로 제품을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포장이 안된 제품이 갈 수도 있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드라이버 한 개씩은 다 필요한데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제품이 간단히 사용하시기에 편리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탑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